오늘은 FT 아일랜드 멤버들의 최근 이슈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FT 아일랜드는 올해로 데뷔한 지 17년이나 됐고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뷔한 지 오래된 그룹이라 그런지 멤버들 중 논란이 된 최종훈의 버닝썬 사건으로 팀을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과 유리의 논란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유리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혼 생활에 대해 말하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후 한 유튜버가 이혼 전 결혼 생활에 관한 내용을 말하며 폭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생활 패턴과 교육관의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툼이 있었고 유리가 집을 나가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였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유리는 최민환의 폭로 내용을 보고 난 이후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박하며 폭로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반박 내용을 보면 새 아이의 교육을 위해 최민환이 말한 유리가 아이들을 위해 영어 학원과 발레 등을 배우기 위해 집과 1시간 반 걸리는 곳으로 보내자고 고집을 부렸고 이에 따라 갈등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로 합의로 보냈고 가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와전됐다고 말하며 생활비와 유치원 비용도 서로 부담했고 부담될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혼 전 오은영에게 상담받으려던 거였는데 방송 편집이 이상하게 되어 방송에서는 교육비로만 800만 원을 쓴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최민아는 본인의 집에 가서 아내의 험담을 하였고 더욱이 술에 취해 동생 부부와 부모님도 있던 자리에서 유리 가슴골에 돈을 꽂는가 하면 가슴 쥐어뜯고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최민환과 이혼 후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내지 말자고 합의했지만 최민환은 이를 어기고 아이들을 이용해 방송에 출연했지만 유리는 이를 잘 이행하였다고 합니다. 유리는 아이들을 데려갈 생각이었지만 최민환 조건이 5천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재산 분할을 잘해서 아이들을 데려나가려면 소송뿐인데 정보도 없고 지친 상태여서 최민환의 조건이 좋으니 애들 생각해서 몸만 나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결혼 생활 당시 금쪽 상담소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미 최민환의 외도를 알고 있었지만 유리는 상처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쪽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지만 추가로 최민환의 반박 내용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말한 최민환의 외도는 불륜이 아닌 성핵스매 의혹이고 유리의 폭로 영상을 보면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가기 위해 담당자와 상당히 많은 통화를 주고받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형 가게 있어요? 아니, 나 요번 주까지는 쉬어. 놀러가고. 아, 계속 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응. 형, 나 지금 어디 놀러가고 싶은데 어디 갈 데 있나? 뭐, 이 자리는 말고는 없지. 왜 안 돼? 없대요. 어? 없대요. 뭐가 없어? 그게 아가씨가 없대요. 아, 맞네. 지금 뭐. 그러네. 뭐, 와, 이게 손님이 엄청 많거나 토요일이라서. 그러니까. 엄청 많대요. 대기가 엄청 길대요. 어, 그러겠다. 어. 없죠? 사람들도 다 그러네. 아가씨 다 어디 가나 오래 기다려야겠네. 아, 그쵸. 지금 몇 시야? 3시니까. 나 그래도 7시엔 들어와야 되는데. 와, 7시. 그래도 한 2시간 이렇게 놀려면은. 가서 뭐 한두 시간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게 나을까요? 7시까지 놓고면은. 지금, 하고 있거든. 응. 거기 한번, 형이 다른 가게 한번 물어보고 가서 봐줄게. 아, 알겠어요. 네, 형. 그래서 지금 보니 한 시간까지 안 걸릴 것 같거든, 프리마트랑은. 프리마 아래? 어. 예. 거기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지금. 거기가 제일 빠를 것 같아, 지금. 그래요? 근데 뭐, 안 치는 거야, 뭐, 그냥 보는, 아, 그니까, 보는 거야, 뭐, 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어. 거긴 주대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 20. 거기도 2부 가게야. 아, 지금은, 그러면 20이 20인 거예요? 그냥. 어. 아. 그러면 일단 글로 갈게요, 형. 아, 근데 저번에 형, 저, 결제해주세요 했더니, 뭐 따로 한다고 막, 그. 아, 그거 그냥 내가 얘기한 거거든, 그 형한테. 아, 그래? 그냥 보내줘야 된다고, 뭐, 그냥. 아. 그럼 나중에 형한테 따로 그냥 결제하면 되는 거죠? 나한테 하면 돼, 그냥. 아, 오늘도? 어. 아, 알겠어요, 그러면. 어, 몇 명이야? 두 명이에요. 어, 알았어. 네. 아, 형, 진짜 쉬는데 미안해요. 어, 아니야, 말해. 아, 형, 칫솔 두 개랑. 어. 그것만 미리 준비만 좀 해달라. 칫솔 두 개? 네, 칫솔 두 개랑. 어. 그, 컨디션 같은 거 두 개만. 어, 알았어. 아, 형, 고마워요. 어? 네. 빌라나. 아, 형, 뭐예요? 아, 형, 휴가 왔어. 엥? 휴가 왔어, 휴가. 어디? 여기 그냥, 뭐야, 충청도야? 충청도? 어. 형, 서울 죽어요. 어? 어 그래, 서울 난리 났어. 난리 나더라고, 물바다 눈대고 보니까, 지사 보니까. 네, 난리 났어요. 너 별일 없어? 별일 없는데, 응. 나 지금 멀리 나왔거든요? 멀리 나왔다고? 나 멀리 나왔어요.
형, 나 그, 예약해줄래요? 아, 그래, 너, 뭐, 혼자야? 지금은 혼잔데, 너 지금 한 명, 한 명 올 것 같아요. 아, 알았어. 그럼 거기 가서, 네. 위치는 알지? 누구요? 위치 알지, 위치. 가게 위치. 누구? 가게 위치. 가게 위치. 어디 있는지 알지, 가게. 아, 위치는 지금 제가 알고, 가고 있어요. 내가 문자 남겨놓을게. 아, 형, 좀 잘해달라고 얘기 좀 해줘요. 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형. 어, 미나아. 네, 형, 들어왔어요. 어, 네 명이라던데? 응, 네 명. 아, 난 담당이 누구예요, 근데? 형이랑 네. 같이 일했던 형 있는데. 예, 네, 예. 네. 그 형 지금 코로나 걸려서 격리하고 있거든, 그 형은. 웨이터가 아, 들어갈까, 그래. 웨이터가? 아, 그래. 어, 잘해주려나? 아, 잘해주지, 형이. 형이 옛날 웨이터 때 위에 있던 형이야. 아, 그래? 어, 웨이터 장하던 형인데, 형도 지금 시간에 맨날 같이 일하는 형이야. 아, 알겠어. 잘해주라고 얘기 좀 해줘요. 어. 알겠어요. 지금. 네. 재밌게 놀고 와요, 형. 어. 나 가야지. 강남 미쳤어, 지금. 뭐야. 아니, 근데 오늘도 비 많이 온다던데 어떻게 왔어? 아, 지금 안 와요. 아, 지금 또 괜찮아? 네, 지금 괜찮아요. 형, 놀는데 진짜 미안해요. 아, 아니, 말해, 말해, 말해. 아, 근데 여기 진짜 없다네, 오늘. 어떤 게 아가씨가? 비 와서 그런가? 아, 아가씨가? 네, 엄청 없대요. 잠깐만. 딴 데도 뭐 없겠죠? 근데 그나마 강남에서 아가씨 제일 많은 데가 거기거든. 그니까. 여기 없으면 딴 데도 없는 거 아니야. 거기 없으면 딴 데는 더 없거든. 그냥 좀, 거기서 아마. 네? 근데 아예 없잖아. 거기 어떻게든 맛있게 맞춰도 있다 보면은. 아, 여기 진짜 없대. 전화 통화 당시 날짜인 2022년 8월 10일에는 서울은 곳곳이 도로 침수로 인해 차량 운행을 통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최민원은 유흥업소 담당자를 보채기도 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이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최민원이 평상시 유흥업소를 자주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들이 있는 데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원의 성핵스매에 대해 경찰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은 성핵스매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최민원은 이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사유와 관련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고 결국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유튜버의 폭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편 최민원은 이날 예정된 공연은 정상적으로 참여해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논란은 이들 이혼한 이들 부부의 새 아이가 가장 클 것인데요. 또한 FT아일랜드의 보컬 이용기도 현재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팀의 한 명도 아닌 최종훈에 이어 최민원까지 사건과 이슈 등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FT아일랜드는 예정된 공연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11월 17일 부산에서 열리는 공연을 비롯해 여러 페스티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버닝썬 사건 당시 최민원이 팬들과 대화한 내용들이 떠오르는데요. 팬들과의 대화에서 최민원은 별거 아닌 건데 괜히 기사 자극적으로 나와서 나도 신경 쓰인다. 난 버닝썬이던 뭐던 가본 적도 없는데 이름같이 오르내리는 거 기분 나쁘다. 별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FT아일랜드 멤버들의 이슈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최민원과 유리의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